알뜰한 코코의 아기언니예요.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친구들을 불러볼게요. 아기야, 인형인 것 같아. 짜라잔! 와, 코끼리구리다. 너무 부들부들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또 한번 뒹굴어볼까? 아유, 또 뒹굴기에는 내가 좀 큰 것 같다. 그렇다면 코코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야! 오, 아기 언니 왜 무슨 일이에요? 아기 언니 왜요? 우와, 이것 봐봐라. 짜라잔! 와, 코끼리다! 와, 코끼리 되게 귀엽다. 그치? 코끼리 엄청 귀엽지? 자, 이거 코끼리 담요야. 우리 코코 내가 따뜻하게 담요에 덮어줄게, 담요를. 짜잔! 어때? 우와, 엄청 따뜻해요, 엄청. 엄청 따뜻하지? 자, 그렇다면은 따뜻한 김에 우리 김밥 놀이 해볼까? 김밥 말아, 김밥 말아. 어, 코코가 사라졌네. 코코 어디 갔지? 까꿍! 아, 여기 있었네요. 이렇게 김밥 말이 놀이도 하고 우리 코코가 이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엄청 따뜻하게 폭신하게 잠도 솔솔하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 안에 있다 보면은요, 여기에서 또 같이 간식도 먹고 장난감도 갖고 놀아도 엄청 따뜻하대요. 자, 이렇게 재미있는 담요를 가지고 또 어떻게 놀 수 있는지 한번 활동북으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코끼리 담요를 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모습들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 선을 따라서 한번 접어보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가위를 준비할게요. 자, 한번 선을 따라 접어볼 거예요. 어? 따끔, 코코가 있네요. 그렇다면은 코코 어디 갔지? 코코는 어디 있나? 여기! 이렇게 코코가 숨어있는 모습, 또 나타나는 모습도 이렇게 활동을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한번 해볼까요? 코코는 어디 있나? 여기! 이렇게 코코 인형과 세세 인형과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인형들 가지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아띠 언니 어디 있나? 여기! 또 친구들과 같이 이불 썰매를 끌어주는 놀이도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이불 썰매를 끌어오는 놀이도 한번 해볼까요? 짠짠! 코끼리 버스가 출발합니다. 코끼리 버스에 코코, 세세 친구 나와주세요. 자, 여기 코끼리 버스 타고 출발! 코끼리 버스가 슝슝슝슝 달려갑니다. 슝슝슝슝. 자, 이번에는 빠르게 썰매 탑니다.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슝! 와, 재밌다! 와,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코끼리 썰매 타면 엄청 재밌겠다요, 그죠? 천천히 친구들과 다치지 않도록 끌어주세요. 어? 어때요? 코끼리 썰매 재밌어요? 네, 엄청 재밌어요. 와, 엄청 슝 하고 달렸다. 그리고 돌아갈 때 이렇게 쿵 하고 넘어졌다. 우와, 그랬구나. 조심해야 돼. 그치? 와, 근데 엄청 재밌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코끼리 담요를 가지고요, 꼬물꼬물 기어가는 애벌레. 꼬물꼬물 기어가는 애벌레처럼 모양을 따라할 수도 있고요. 또 숨바꼭질도 돼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뚝! 숨었니? 어이구, 우리 꼬꼬가 안 보이네. 어디 숨었을까? 숨바꼭질도 간다고. 뚝! 아기 언니가 슈퍼맨! 빰빰빰빰빰! 슈퍼맨 놀이도 가능하다는 점. 또 여기에는 이렇게 꼴대를 만들어서 공 던지기 놀이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코끼리 얼굴, 나는 코끼리 말고 토끼를 할래. 종이에다가 토끼 그림을 그려서 쭉 붙여서 나만의 토끼 이불을 만들 수도 있겠죠? 나는요, 이 토끼 이불 가지고, 코끼리 이불 가지고 사랑하는 친구한테 따뜻하게 덮어줄래요. 그러면 친구나 엄마가 바깥에서 들어왔을 때 따뜻하게 사랑해 하고 안아주면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코끼리 담요랑 같이 또 놓치지 않을 것이 있겠죠? 바로 감성 그림책입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이렇게 나오는지. 어? 꼼지락꼼지락. 누구일까요? 바로 짜라잔! 흔들흔들. 누구일까요? 바로 누구일까요? 내 몸에 있는 신체에 있는 코, 손,
엉덩이까지 우리 친구들이 누구인지 맞춰보는 재미있는 동화책이에요. 그러면서 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내 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몸에 있는 소중한 것을 찾아보는 시간이니까 강성 그림책도 놓치지 말고 엄마와 함께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코끼리 담요를 가지고 내 몸을 소중하게 아끼면서 따뜻하게 보호하는 우리 코끼리 담요랑 같이 재미있는 또 하루하루 보내도록 해봐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장난감 가지고 우리 친구들 찾아올게요. 아띠 언니랑 놀자. 슝슝.